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매듭을 요 지금 엄지와 검지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매듭 고리를 원형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10회 정도 팀 쏘가리 파이팅! 야! 팀 쏘가리 비오는 3.1절입니다. 매년 3.1절은 날씨가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한 다섯 번에 한두 번 정도씩은 비가 왔어요. 그 비가 많지는 않아서 어떻게든 3.1절 날은 3.1절 쏘가리라고 해서 국뽕 쏘가리 만나러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비가 아니라서 많은 비가 내려서 오늘은 매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매장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죠. 여러분들 도움 되시고 저도 연습할 겸 해서 목줄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목줄 얼마나 빠르게 결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빠르게 결속한 목줄이 강도가 어느 것이 제일 센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초단위로 시간을 재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2차 보기는 어떻게 목줄을 하고 어느 목줄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구나 그리고 강도가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나는 어느 목줄을 쓰면 도움이 되겠구나 참고를 하시고 원줄 직결 고집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번 기회에 연습 조금 하셔가지고 시즌 중에 딱총 많이 쏘지 마시고 큰 쏘가리 걸어도 여유있게 마음껏 즐기면서 꺼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줄 세 종류 FG 노트 그리고 올브라이트 노트 이지블러드 노트 세 종류 스톱워치로 초재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이렇게 라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직접 쓰는 굵기입니다. 더 레알 8합사 085 이렇게 원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목줄 플로로카본입니다. 요거는 나일론이 아니고 플로로카본이고요. 8파운드 목줄을 준비했습니다. 원줄, 목줄 이렇게 준비했고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원줄과 목줄의 두께 차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85 원줄에 8파운드 8LB 목줄 069 원줄에 6LB 6파운드 목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플로로카본이잖아요. 플로로카본인 경우에는 8파운드보다 한 치수 정도 낮게 하셔도 됩니다. 7파운드 그리고 나일론일 경우에는 8파운드가 거의 잘 맞습니다. 그리고 6파운드 0.6호일 경우에는 6파운드 5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5LB 플로로카본 쓰시면 되고요. 나일론일 경우에는 0.6호에 6파운드 6LB 나일론 라인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 알아보고 싶게 08에 8파운드 플로로카본으로 이제 준비해서 스톱워치 이용해서 세 가지 종류 매듭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제가 느끼는 시간 순서대로 매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브라이트 노트가 가장 빠릅니다. 일단 올브라이트 노트 매듭 진행하고요. 내가 끊을 수 있는 만큼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나서 내가 끊을 수 있는 만큼 당겨보도록 하겠는데 안 끊어지면 강도는 다 똑같은 걸로 자 출발합니다. 올브라이트 매듭입니다. 자 올브라이트 매듭은 이렇게 두 겹으로 줄을 이렇게 줍니다. 목줄을 쥐고 설명은 간단하게 자 목줄 안으로 두 겹 안으로 이렇게 원줄 15cm 정도 그리고 나서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매듭을 요 지금 엄지와 검지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매듭 고리를 원형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10회 정도 돌려주시고 지금 10회 정도 돌렸죠? 네.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적당하게 당기신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꽉 조여 들어갑니다. 조여서 잠기는 상태 보시죠? 보이시죠? 네. 이 상태가 잘 매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최대한 바짝 아무리 바짝 끊어도 이게 빠질 일은 없거든요. 최대한 바짝 끊어줍니다. 그리고 원줄은 바짝 끊지 마시고 한 1m, 1cm 정도 남겨놓으시고 끊어주십니다. 자, 중지. 네. 자, 1분 20초 정도 걸렸네요. 네. 요거는 제 힘으로 되질 않아요. 네. 아무리 당겨도
이제 뭐 좀 마모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또 다른 얘기지만 거의 이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 정도 강도면 예. 아주 잘 매진 매드립니다. 자, 올브라이트 노트 1분 20초. 예. 자, 올브라이트 노트 마치고요. 이번에는 이지 블러드 노트입니다. 조교 시작. 이지 블러드 노트는 이렇게 해서 아이 여기서부터 시간 걸리면 안 돼. 잘 잡으시고 예, 이 아래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아이 뭐야. 뭐야 당황한 거야 왜 이래. 아 이것도 아닌데 팔자 매듭이 왜 이래. 잘 잡으시고 아이 이렇게 해서 태극 모양으로 태극 모양 이렇게 팔자 매듭이 나와야 됩니다. 팔자 매듭을 당기셔서 어느 정도 조여 놓으셔도 돼요. 예. 아 야 1분 소모하면 어떻게 이 상태. 이거까지 야. 자 인간적으로 다시 여러분 예. 다시 인간적으로 다시 중지. 아이 죄송합니다. 정비 다시 하고 이거 끊지 않고 나갈게요. 저도 이렇게 실수해요. 예. 자 이렇게 원줄 정비해놓고 아이 준비가 덜 됐네. 그냥 리얼타임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풀겠습니다. 자 조규화 시작. 아이 왜 이래. 잘 잡고 돌려서 잘 잡고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조이면은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통과. 그리고 이 양쪽 구멍을 다 통과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통과. 그래서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조여줍니다. 조여서 잠그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Y자로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이거 쥐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 네. 제 손모양 잘 보세요. 네. 19회 정도.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잡을 때 잘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당기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조이지 마시고 이 또 분줄을 잘 당겨서 길이를 잘 맞춥니다. 그리고 길이가 어느 정도 맞았다 싶으면 이때 꽉 조여서 잠그면 잘 됐죠? 네. 이 상태에서 이것도 자투리를 잘 잘라주고 원줄도 1cm 정도 중지. 아, 2분 3초. 아, 시간 많이 끈 것 같은데도 네. 이쁘게 잘 나왔죠? 네. 요거는 올브라이트 노트에 비해서 앞에 요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거리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요. 강도도 요 매듭이 이 끝부분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네. 강도도 잘 나옵니다. 네. 이지 블러드 노트 안 끊어져요. 네.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G노트입니다. 자, FG노트 출발. 계속. 아이, 중지. 초기화. 네. 시작. 네. 자, FG노트는 이렇게 저는 이 방식으로 십자 형태로 이렇게. 자, 엄지와 검지, 왼손 엄지와 검지로 잡으신 상태에서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그 고해상도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링크 걸어놓을게요. 그거 하는 방식은 그걸 참고하세요. 오늘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 했어요? 한 7회 했어요? 8회? 9회? 10회? 11회? 저는 15회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줄이 뭐 더 가늘어지면 4파운드 이렇게 내려가면 069 4파운드 내려가면 횟수를 더 늘려주셔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말 안 하려고 하면서 세질 못하네. 자, 이렇게 되면 이쁘게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이제 뭐 히치 아프 뭐 이래서 여기 매듭 이제 마무리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예. 하시고 요게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여기서 조일 때 삼각조르기 길러튼 체크입니다. 여기서 원줄을 먼저 당기면서 삼각형태로 힘을 세 점으로 분리해서 당기시면 이렇게 조여집니다. 예. 예쁘게 됐죠? 예. 조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끊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매듭을 지금 여기서 또 시간이 더 걸려요. 많이 걸려요. 두 배나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바다에서는 이거 굉장히 꼼꼼히 해주거든요. 근데 바다에서처럼 하실 필요 정도는 없고 보통 저는 3회 정도 네, 3회 정도 하고 원줄만 다시 2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뭐 이게 풀려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불편한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원줄만 잡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제 입 나와요? 입 나오면 얌생이가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짧게 타이트하게 잘라주시고요. 예, 그리고 원줄짜투리도 너무 짧게 안 자르셔도 돼요. 이거는 캐스팅하고 하는데 전혀 방해 안 돼요. 1cm 정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FG노트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되셨죠? 네. 강도는 FG노트가 제일 강하고 하지만 약간 오버예요. FG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지블러드나 올브라이트 세 종류를 마스터를 잘 하시면 예, 편리하게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할 때는 FG노트로 해서 출발을 하시고 이제 현장에서 좀 바쁘고 피딩 시간에 목줄에 손상이 됐다 그럴 때는 이지블러드나 FG노트로 얼른 속결하셔가지고 캐스팅하시고 하실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이렇게 FG노트까지 아이고 또 중지 이것도 3분으로 갑시다 1분 20초 2분 그리고 3분 이렇게 하는 걸로 올브라이트 1분 20초 1분 30초 그리고 여유있게 한다면 그리고 이지블러드 2분 그리고 FG노트 3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시간은 그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해졌을 때 자 자, 팀 쏘가리 이제 꽃피는 춘 3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잘 시즌 준비하시고요. 또 시즌 내내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쏘가리 낚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 쏘가리!